안녕하세요, 김희사입니다. 지난번 렌즈 비교 영상을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비교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선정해서 비교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딱 내리게 된 곳이 바로 오렌즈와 아큐브인데요. 그 이유는 지금 가장 핫한 걸그룹이 각각 모델로 활동하고 있어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블랙핑크 렌즈인 오렌즈, 스페니쉬 서클과 트와이스 렌즈인 아큐브 디파인 레디언트를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오렌즈의 블랙핑크 렌즈로 유명한 템이 바로 스페니쉬인데요. 이번에 스페니쉬 시리즈에서 서클라인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이건 나오면 꼭 사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존 제품을 정말 잘 쓰고 있었는데 이건 그래픽 사이즈가 11.9mm로 홍채 컬러만 딱 바꿔주는 XS 렌즈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건 또렷한 서클라인이 추가되어서 내 눈동자의 사이즈를 업시켜줄 수 있는 템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스피니쉬 서클 렌즈는 그래픽 사이즈가 13.3mm로 커졌기 때문에 홍채 컬러를 자연스럽게 바꿔주면서도 눈이 훨씬 더 또렷해 보이는 느낌이 나서 좋더라고요. 스피니쉬 서클 브라운은 자연스러우면서 매력적인 브라운 컬러로 발색이 되니까 내추럴하지만 이국적인 느낌을 더해주는 인상을 받았어요. 스피니쉬 서클 그레이는 브라운에 비해서 살짝 화려하고 쿨한 색감을 가지는 렌즈인데요. 여기에 테두리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눈매가 확실해 보이면서 화려한 느낌을 내기에 딱이더라고요. 트와이스 렌즈로 유명한 아큐브 디파인 레디언트 렌즈인데요. 이번에 새로 두 가지 컬러가 추가되어서 출시되었습니다. 스윗은 청순하고 내추럴한 이미지를 가진다면 시크는 강렬하고 엣지있는 느낌의 눈매를 완성해주는 템이에요. 그래픽 사이즈는 12.9mm인데 전체 직경이 14.2mm로 착용을 했을 때 제 눈에는 상당히 꽉 차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스윗은 착용했을 때 눈을 어둡게 꽉 채워주는 느낌으로 티는 렌즈를 별로 안 좋아하거나 눈동자가 커 보이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착용하기 괜찮아요. 시크는 스윗에 비해서 조금 더 밝고 화려한 느낌을 주는데요. 강렬하고 시크한 메이크업 룩에 잘 어울리는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블랙핑크 렌즈와 트와이스 렌즈 비교 분석을 모두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저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원픽템을 뽑자면 저는 오렌즈의 스페니쉬 서클 그레이예요. 최근에 그레이 컬러에 빠져서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요. 진심 최근 산 템 중에서 가장 예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이 스페니쉬 서클은 기존 스페니쉬에서 느꼈던 작은 직경의 아쉬움을 제대로 해소해줬던 템이라서 덕도 제 맘에 쏙 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한 달 착용이라서 조금 더 사둬야지 하고 보니까 지금 스페니쉬 전체 라인이 1+1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상 업로드하고 저는 지금 바로 사러 달려갈 거예요.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이바이!